7과 본문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mproving performance in sports. 빅데이터가 How is big data influencing our lives?에 속하는 제목이었어. 빅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이니? 뭐 influenced 하면 안 된다 했어. 빅데이터가 영향을 주는 거니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먼저 disease forecast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improving performance in sports. 스포츠에서 퍼포먼스의 향상. 뭐 여기 improving은 현재 분사라고 보면 되겠지. 는 것이지. 에이, 현재 분사라는데 동명사. 오케이. 그래서 형광펜 칠하면서 보겠습니다. Are you a sports fan? 뭐 당신은 스포츠 팬입니까? Well, big data is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players, making sports more exciting. 오케이, 그래서 빅 데이터가 향상시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선수들의 퍼포먼스, 수행 능력, 뭐 경기 능력이라 하면 되겠네. 경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Making sports more exciting. 스포츠를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면서. 다음에 A famous example is Germany's national soccer team. 아주 유명한 예는 뭐 여기 example 뒤에 뭔가를 더 붙였을 수 있겠지. A famous example. 여기에다가 뭘 넣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예잖아. 뭐의 유명한 예입니까?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붙여놓으면 되겠네. 그래서 뭐뭐의 유명한 예는 독일의 국가 뭐어국 국대 축구팀 국가대표 축구팀이라 보면 되겠고 뭐 Germany's 대신에 여기 좀 apostrophe s 빼고 뭐딴 걸로 바꿨을 수 있겠네. 그래서 경기력을 향상시킨 유명한 예가 독일의 국가대표 축구팀이고 The team built a database by collecting and analyzing a huge amount of data on players. 그래서 그 독일 축구 대표팀이 만들었다.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만들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 뭐하고 뭐함으로써 모으고 그리고 분석함으로써 엄청난 양의 데이터, 뭐에 대한 선수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분석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예, 그래서 여기 by doing이네. 뭐 앞에서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것만 가지고는 빅데이터가 안 된다 했지. 뭔가 분석도 필요하다 했으니까 모으고 그리고 분석함으로써 by collecting and analyzing. 그다음에 뭐 amount of 뒤에 모은다라는 얘기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for example, 자, 뭐 선수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On players에 대한 By collecting and analyzing a huge amount of data on players에 예를 들고 있어. 그러니까 글의 순서상 중요하고 이 자리에 뭐 들어가겠니 대비하시고요. For example, the data included information about how much each player ran and how long he had the ball. 그래서 그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었다. 가지고 있었단 얘기죠. 정보 뭐에 대한 뒤에서부터 꾸미는 말 시작됐네. 그래서 각각의 선수가 얼마나 많이 뛰었으며,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선수가 공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각 선수의 뭐한 경기 동안 뛴 거리와, 그리고 또 얼마나 공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공을 소유하고 있었던 시간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그 빅데이터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each 뒤에 단수 온다 뭐 이딴 얘기는 중1 때나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뭐 how much 얼마나 많이 뛰었냐 얼마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나 뭐 이런 거 how long 하고 어울리는 거그 다음에 요거 이제 어순 주의해야 되는 거지 여기 how much부터 시작해서 어순 주의해야 되는 간접 의문 문법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With the help of this database. 이 데이터베이스의 도움을 사용하여,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해석하면 되겠지. 도움을 사용하여인데, 뭐, 도움을 받아서. 독일의 국가대표 축구팀이 was able to improve. 뭐할수 있었냐 하면은, 향상시킬 수 있었다. 팀의 어떤 수행 능력을,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었고, 뭐, 엔드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된 말 챙기면 되겠지. Win the 2014 월드컵. 2014년 월드컵에서 우승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네요. 여기 이제 해석해보면 여기 뭐가 생략됐는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에서, 그러니까 이제, influence. 제목 뭐였냐? How is big data influencing our lives? 였어. 빅데이터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의 소제목 2번, Improving Performance in Sports였고요. 그래서 뭐 스포츠 팬이냐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가 만약에 뭐 이게 하고 싶은 얘기,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빅데이터가 뭐 개선되어진다라는 표현이었으면 Improved 이렇게 됐어야 되겠지. 근데 지금 빅데이터가 향상시키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improving이 봐야 되겠지. 향상시키고 있는데 뭐를 향상시키냐? The performance of players. 그 다음 이거의 주요 문법 분사구문. 그래서 여기 만약에 big data is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players. 만약에 여기 and라는 접속사가 있으면 그때는 is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 빅데이터 is improving and 빅데이터 is making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겠지. 근데 접속사가 사라지니까 지금 이거의 주요 문법인 분사구문을 사용해야 되니까 주어도 사라지고 동일한 주어 빅데이터 동 칼질 두번 이런 얘기했죠. 그다음에 빅 메이킹 됐는데 원래 원칙상은 빅 메이킹인데 빙도 여기에 녀석이 분사가 되니까 다 같이 이렇게 생략돼 보내는 건. 그 다음에 이제 make, 여기 5형식 문장, 5형식 구조 보여요. make, 목적어 나왔고, make a, 아이고, a가 여기 아니구나. make a,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시, 그래서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는 거. excited가 아니겠지. 스포츠가 흥미진진하게 되어지니까. making sports more exciting. 스포츠를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면서, 선수들의 players의 퍼포먼스를 improving 시켜주고 있는 중이다. 여기도 ing고 얘도 분사인데 얘는 현재 진행형 만드는 분사고 여기에 making은 분사 구문을 만들기 위한 ing고 또 분사는 똑같이 분사죠. 동명사는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제목 볼때이 녀석은 동명사인데 나머지 improving도 그렇고 making도 다 분사라는 거 챙기시고요. exciting도 분사네. 분사네. 하는 일은 조금씩 다른 분사야. 얘는 진행형이란 시제를 만들고 있는 분사고, 얘는 분사구문의 분사고, 얘는 뭐그 make a 어떤 할때 형용사로서의 분사고. 그래서 여기 뭐 생략된 말 우리가 챙기기로 했는데, a famous example of this라고 간단하게 할 수도 있겠고, 이것의 유명한 예할수 있겠고, 또 this가 뭐 대신 왔냐? 뭐 improving 뭐 a famous example of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players and making sports more exciting. 요거 앞문장의 내용. 그러니까 뭐 여기에 improving하고 making이 오면 이번엔 동명사로 문법적인 성격은 바뀝니다. 그래서 유명한 예는 예인데 뭐의 예냐?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것의, 그리고 또 스포츠를 더 재미있게 만드는 것의 유명한 예. 이렇게 되겠지. So, a famous example of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players and making sports more exciting is. 이런 식으로. This가 뭐를 가리키는지 내용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Germany's의 뜻은 독일의니까 Germany's 대신에 German을 써도 되겠지. A famous example is German national soccer team. 독일의 국가대표 축구팀이다.
자, 그래서 그 팀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구축했다는 얘기가 나와. 근데 어떻게 구축했는지 얘기하고 싶은데, 뭐뭐함으로써, 그리고 뭐뭐함으로써 하려니까 by doing and by, 여기는 뭐 by가 생략된 거지. 그래서 모으고 그리고 분석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어떻게 구축했니? 모으고 분석함으로써 무엇을 모읍니까? 엄청난 양의 데이터, 뭐에 대한, 선수들에 대한, 뭐 데이터 온 뭐뭐뭐 하면 뭐뭐에 대한 데이터, 이게 about 같은 그런 녀석입니다. 선수들에 대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모으고 collecting하고 analyzing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뭐 a huge amount of 뒤에는 원래 셀수 없는 명사의 단수형이 온다 했으니까 데이터라는 이 단어가 지금 이 글에서 보면 어떨 때는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처럼 쓰이기도 하고 또셀수 없는 명사 여기는 지금 셀수 없는 명사로 왔어.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단어가 아이고 이 데이터라는 단어가 지금 이제 약간 경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원래 원칙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데이텀의 복수라 했어. 근데 이게 지금 이 글에서는 그냥 뭐 단수 명사처럼 취급되기도 하고 지금은 또셀수 없는 명사처럼 그러니까 뭐 어떤 명사가 딱뭐 이건 무조건 셀수 있다 셀수 없다 이렇지는 않고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해. 데이터라는 단어가 특히 그래. 자, 그래서 뭐 이제 뭐 수집하고 그러니까 뭐 선수들에 대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했고 예를 들어서라는 말이 나왔어. 글의 순서, 그다음에 빈칸. 그래서 그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었다. 뭐 포함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뭐 쉬운 단어로 하면 헤드로 바꿔서도 되겠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뭐에 대한 그래서 각각의 선수가 얼마나 많이 뛰었고 또그 선수가 얼마나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하우롱 공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이치 뒤에 단수 명사고 요거 어순 주의해야 되는 간접 의문문 그러니까 의문사 나오고 그다음에 주어 동사 해야지 여기 있던 뭐 how much did 같은 거 여기 튀어나와 있으면 안 된다. 직접 의문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뭐 여기에 있는 how 여기 있는 how 다 의문사 관계사 아니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뛰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지. 그다음에 with the help of this database 뭐 this 이 데이터베이스 뭐뭐 뭐 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얼마나 뛰었고 얼마나 공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도움을 뭐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를 이용하여 줘 아까 전에 뭐뭐함으로써 by doing 그다음에 어떤 것을 사용함으로써 똑같이 how에 대한 대답인데. 동명사를 사용할 때는 by라는 접词를 쓰고 그냥 명사를 사용할 때는 with을 쓰기 때문에 여기에는 by고 여기는 with이라는 거꼭 챙기시고요. 이 데이터베이스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German 해도 된다 했지. German National Soccer Team was able to improve. 뭐할수 있었다. 저그뭐그 퍼포먼스를 수행 뭐 경기 수행 능력이겠지 경기 수행 능력을 임프루브 시킬 수 있었고 뭐 과거의 능력이니까 could로 똑같진 않고 비슷합니다 조금 달라요 뭐 was able to 쓰면 과거에 실제로 할수 있었으면 했다란 뜻이고 그냥 could는 할수 있었다란 단순한 의미밖에 없어요 실제로 했기 때문에 was able to 쓰는 게좀더 자연스럽습니다 할수 있었으면 실제로 했다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그러니까 win이라는 동사 원형이 온 이유가 여기에 improve가 온 이유랑 똑같이 was able to가 생략됐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뭐 독일 축구팀이 improve 시킬 수 있었고 우승할 수 있었다. was able to improve and was able to win. 그러니까 여기에 뭐 원이 온다고 해도 뭐 상관없어. 뭐 원이 온다면 해석은 이렇게 바뀌겠지. 뭐 독일 국가대표팀이 향상시킬 수 있었고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었고 뭐 2014년 월드컵에 우승했다.
뭐 원이 온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닌데 해석은 좀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또 여기에 윈이 온 이유는 was able to가 생략됐다는 거. 이런 거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히 들여다봤고요. 전체 내용은 뭐그 어떻게 영향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 해서 스포츠에서의 퍼포먼스 향상이었고 뭐 스포츠 팬이냐 뭐 빅데이터가 스포츠 퍼포먼스 선수들의 수행 능력을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중이고 뭐 하면서 스포츠를 더욱더 흥미진진하게 만들면서 스포츠 팬의 입장에서 스포츠가 more exciting해지면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유명한 예가 있는데 독일의 내셔널 사커팀이라는 거.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사커팀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는데 어떻게 모으고 분석함으로써 by collecting and by analyzing 양 엄청난 양의 데이터예요. A huge amount of data on players.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 이렇게 했던 건 지금 다른 나라 다 본받아서 따라하고 있지. 공 점유 시간이라든지 뭐. 뛴 거리 이런 것들 요즘 스포츠 중계하면서도 이렇게 보여주잖아. 예를 들어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었는데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뛰었고 얼마나 오래 공을 how much each player ran and how much each player had the ball 도움을 받아서 두 가지를 할수 있었다. With the help of this database, German National Soccer Team was able to improve its performance and was able to win. 2014년에 우승했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기. 다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라 해야 돼. 누구야? 뭐야, 이거. 잠시만요. 자, 그래서 Improving performance죠. Improving performance. 동명사. 향상시키기. 퍼포먼스를 어디에서의? In sports. 스포츠에서의. Improving performance in sports. 스포츠에서의 퍼포먼스. 경기력 향상시키기. 자, 너는 팬이냐고 묻죠? 그렇죠? Are you a sports fan?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이런 말한 다음에, 백데이터가 뭐 하는 중이다?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중이다. 뭐 하면서가 붙었어. 이거의 주요 문법, 문사 구문. 스포츠를 더욱더 흥미진진하게 만들면서 각뭐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고 있는 중이다. 그 문장. Well, big data is improving. 무엇을? The performance of players 하고 있죠. 퍼포먼스 누구의 하니까 전체 of고요. Performance of players, 그 다음에 분사구문 making sports more exciting. 스포츠를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뭐뭐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Making sports more exciting 하면서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players 하고 있는 중이다. 다음 문장은 유명한 예 뭐의 그래서 뭐 선수들의 경기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그리고 또 스포츠를 더욱더 흥미진진하게 만든 것의 유명한 예가 독일의 국가대표 축구팀이다라는 문장. 그래서 A famous example of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players and making sports more exciting is Germany's national soccer team. 오케이, 그래서 유명한 사례를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 문장은 뭐 얘들이 뭐 함으로써 뭐를 구축했다 이런 얘기죠? 빅데이터를 구축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함으로써 뭐뭐뭐뭐뭐 함으로써 by doing and by doing 나올 문장이죠. 그래서 뭐 했다, the team이 빌트했다 이죠? the team이 빌트했다, a 데이터베이스를 뭐 함으로써 두 가지 모으고 분석함으로써 by collecting and analyzing 그다음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니까 huge amount of 데이터죠. huge amount of 데이터를 analyzing huge 뭐에 대한 각각 선수들에 대한 할때 전치사 about 또는 on players 이렇게 나오죠. 뭐뭐 함으로써 알아두시고요. A huge amount of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그 다음에 선수들에 대한
자, 다음 문장은 이 데이터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얘기하는, 예를 들어 그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 얼마나 많이 각각의 선수가 뛰었고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공을 소유하고 있었는지라는 문장. 오케이, 그래서 for example 중요하다 했죠. The data included had, 그 다음에 information이죠, 정보. 이제 정보를 꾸며주는 말,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의 전치사 about, 그다음에 간접 의문문 how much each player ran, 시제 과거 how much each player ran and, 얼마나 오랫동안 공을 갖고 있었으니까 how long he had the ball. 간접 의문 어순 주의하세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예, 그다음에 다음 문장은 그 데이터베이스의 도움을 이용하여, 전치사 조심하라고 했는 문장. 그래서 with the help of this 데이터베이스죠. with the 뭐뭐를 사용하여, 도움을 사용하였으니까 도움 덕분에, 뭐 with the help of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이 thanks to로 처리해 버릴 수도 있겠네. thanks to this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with the help of this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Germany's 또는 German National Soccer Team이 was able to 나옵니다. was able to improve. was able to improve. 그다음에 its performance and was able to 생략했으니까 and was able to win the 2014 World Cup. 우승할 수 있었다. 그런 내용들 나오고요. 예,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네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improving이었죠. improving, 향상시키기. performance in sports에서 Are you a sports fan? A sports fan이니? Well, big data가 향상시키는 중이다. 무엇을? The performance죠. MANCE of players. 뭐뭐 하면서 making sports more exciting. ING형. ING가 여러 번 나오는데 조금씩, 뭐 전부 다 현재 분사인 건 공통점. 얘는 동명사, 얘 현재 분사, 현재 분사, 현재 분사인데, 얘는 진행형 만드는 동사 덩어리 만드는 현재 분사, 이과의 주요 문법 분사 구문 현재 분사, 얘는 make a 어떤의 형용사. A famous example, 유명한 예는 of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players and making sports more exciting. 동명사로서 여기에 of 뒤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and 넣어서 올수 있다 했어. is Germany's German National Soccer Team. 더 팀이 뭐 했다? 빌트했다. 과거에 했던 일이니까 과거 시제. A database 뭐뭐 함으로써 by collecting and analyzing a huge, enormous amount of data, 뭐에 대한, about on players, 엄청난 이란 뜻의 huge, enormous 같은 말이고요. For example, the data가 included 하고 있었다. information about how much,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each player ran and how long he had the ball. 여기에 간접 의문 어순 의문사 나오고, 주어 동사 의문사 나오고,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의 도움을 사용하여, 도움을 받아서 with the help of this database, German National Soccer Team was able to improve its performance and was able to win. 예, 근데 내용상 가능은 하다 했어. The 2014 월드컵에 우승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나가고요. 계속해서 다음 부분. 자, 이제 세 번째, 소제목 세 번째.
그러니까 제목 밑에 뭐 어떤 제목? How is database? How is big data influencing? 어떻게 빅 데이터가 influencing 하고 있는 중이니? Our lives의 세 번째. 오케이. 그래서 crime prevention, 범죄 예방이지. 그래서 with the help of big data 나왔네요. With the help of big data. Thanks to big data. 빅데이터 덕분에 police can now predict crime before it happens. 경찰들이 이제는 예측할 수 있다. foresee 할수 있다. foresee 같은 말이죠. predict before it happens. 그것이 발생하기도 전에.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 뭐 어쨌든 이게 너무 심해지면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빅데이터가 뭐 어쨌든 범죄를 막아주면 그건 나쁜 건 아니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ough the analysis of big data about the type through네요. though라고 잘못 읽었네요. 오케이. Through the analysis of big data about the type, time, and the place of crime. 오케이. 뭐뭐 함으로써죠. through 뭐뭐 함으로써. 그래서 뭐 여기에 type of crime 이렇게 type of crime, time of crime, place of crime 이렇게 그래서 여기 종류 범죄의 종류 그다음에 범죄가 발생한 시간 그다음에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빅데이터를 뭐를 통하여 분석을 통하여 이제 경찰들이 make a map of crime 핫스팟까지 가야 되겠네. 그래, 경찰이 만들 수 있다. 범죄 다발 지역의 지도를 맵 오브 뭐뭐를 그린 지도할 때맵 오브 쓰겠지, 그치? 맵 오브 크라임 핫스팟. 범죄 다발 지역의 맵을 can make, police can make 만들 수가 있다. 오케이, 자 여기는 명사가 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 자리에 analyze 오면 안 되고 analyze를 굳이 쓰고 싶다면 analyzing이라는 ing 붙인 동명사로서 올 수도 있겠지 through analyzing of big data 또는 through the analysis analysis는 명사라는 거꼭 챙기시고요 이 자리는 명사 올 자리라는 거 전치사 뒤니까 오케이. 다음에 타입 대신 쓸수 있는 거뭐알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뭘 만들 수 있는지 내용 파악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this map identifies when and where crime is most likely to happen. 그래서 이 맵이 이 지도가 뭐 해준다? 확인시켜 준다 정도 해석하면 되겠죠. Identify 확인해 준다.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범죄가 가장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자, 여기서는 일단 이 표에서는 identify라는 조금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단어가 나왔고요. identify, 뭐 정체를 확인하다, 확인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간접 의문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be likely to라는 수거입니다. 이래. Be likely to 하면 뭐뭐 할것 같다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거기다 most까지 넣었으니까 Be most likely to 동사원형 Be most likely to 하면 가장 뭐뭐 할것 같다 근데 여기 간접의문이니까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범죄가 가장 발생할 것 같은지를 이 지도가 뭐 시켜준다 확인시켜준다 오케이 그래서 뭐 be likely to do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뭐뭐를 그린 지도할 때 a map of 챙기시고요. When and where crime is most likely to happen. 그 다음에 police can prevent further crime by focusing on the areas and the times this map predicts. 오케이, 그래서 경찰들이 뭐할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여기 추가적인 범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추가적인 범죄. further 대신 쓸수 있는 단어 챙기도록 하실 거고요. 추가적인 뭐, 그다음에 또뭐 함으로써 나오네요. 뭐 함으로써 집중함으로써
지역과 시간대. 여기 타임즈가 원래는 뭐번 횟수란 뜻인데, 여기는 시간대, 뭐 10시부터 7시 사이,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하나만 있진 않으니까, 10시부터 뭐 11시, 그 다음에 뭐 12시부터 2시니까, 뭐 시간대를 얘기하는 복수형 맞는 거 챙기시고요. 그래서 지역과 시간대는 시간대인데, 누가 뭐 하는, 이 지도가 예측하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 주어 동사 있는데 꾸미는 말 시작했다는 것은 여기 뭔가가 생략됐다는 얘기인 거지. 여기 생략된 것이 관계 대명사인지 관계 부사인지는 선행사인 이 녀석들이 걍 들어가냐, 달고 들어가냐, 전치사 달고 들어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경찰들이 막을 수 있다. 추가적인 범죄를 모함으로써 이 지도가 예측하는 어떤 지역이나 시간대에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집중함으로써. 그 다음에 빅데이터 has already changed the world greatly. 자, 여기 이제 여기까지네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뭐 conclusion 부분이죠. 결론 부분. 여기까지이고, 나머지 여기서부터 이세 줄이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따로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thanks to big data는 thanks to 뭐뭐 덕분에고요. 앞에 나왔던 표현으로 with the help of big data 할수 있다는 거. with the help of big data 또는 thanks to big data. 예, 그 다음에 police can now foresee 할수 있다 했죠. 예측하다, predict. 범죄를 predict 할수 있다, predict crime 할 수가 있다. before the crime happens, 그 범죄가 뭐 하기도 전에, 발생하기도 전에. 예, 뭐 별로 좋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너무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범죄를 막아주는 건 좋다 했고요. 그 다음에 뭐뭐를 통하여 through the analysis of big data about the time and place of crime 이렇게 쭉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빅데이터 뭐에 대한 범죄의라는 말이 of crime이 뭐 여기에 타입에도 걸리고요. 타임에도, 그러니까 타입 오브 크라임, 타임 오브 크라임 앤드 플레이스 오브 크라임, 반복의 생략이야. 그래서 분석을 통하여 뭐에 대한 범죄 종류, 시간대, 그리고 장소에 대한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하여 through, 뭐 타입 대신 쓸수 있는 건 카인드고요. 예, 그 다음에 police can make, 경찰들이 만들 수가 있다, map of crime, hotspots. 그래서 범죄 다발 지역의 지도를 만들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through 뭐뭐를 통하여야. 근데 이거 대신에, 요렇게 대신에 쓸수 있는 건 요까지 가야 되겠네. by analyzing 쓸수 있다는 거. 그래서 by doing, 그래서 by analyzing big data,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hrough the analysis, 여기는 analyze가 못 온다는 거, 명사형 어떤 것을 통하여 라는 뜻이죠. 예, 그 다음에 종류, 시간대, 장소. 그래서 뭐 범죄 다발 지역, a map of crime hotspots를 can make, 만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지도가 하는 역할이야. This map identifies. 이 지도가 확인시켜준다. When and where crime is most likely to happen. 그래서 be likely to do 챙기라 해서 뭐뭐 할것 같다. 거기다 most 넣어서 가장 뭐뭐 할것 같다. 그래서 이 지도가 확인시켜주는데,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crime이 가장 발생할 것 같은지를 확인시켜준다. identify 시켜준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be likely to do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when and where it is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간접의문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경찰들이 이제 뭐할수 있냐, 막을 수 있는데, 여기에 further는 바꿔 쓸수 있는 게 additional입니다. additional, 추가적인 이란 뜻으로 additional.
그래서 can prevent, police can prevent additional crime. 자, further에 대해서 얘기하면 further가 뭐로 어떤 단어로부터 왔냐면 far로부터 왔다 했어. 근데 far가 거리가 먼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정도가 심한 이란 뜻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very beautiful인데 매우 아름답다 이때 very beautiful인데 여기 뭐 이거를 뭐 훨씬 더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further beautiful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죠. further beautiful. 그래서 뭐 거리가 먼 이란 뜻일 때 비교급은 far, farther, farthest 이렇게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far가 정도가 심한일 때 비교급은 여기 있는 further, furthest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먼, 더 먼, 가장 먼, 정도가 심한, 더 심한, 추가적인, 가장 심한 이런 뜻이 될수 있고 여기는 이 자리에 father라든지 다른 단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far도 안 되고요. further information, 추가적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됐기 때문에 additional crime. 그 다음에 뭐뭐 함으로써 by focusing on the data, areas and the crimes this map predicts. 이 지도가 예측하는 지역과 시간대에 뭐 함으로써 집중함으로써 추가적인 범죄를 can prevent, 예방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생략된 것은 여기 밑에도 뭐 싱겁게 나오는데 위치나 탯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this map predicts them. 네, 그대로 오죠. 그래서 이 지도가 예측한다 그것들을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이고 관계 부사 올 자리는 아니라는 거. 이 자리에 뭐 where나 when 같은 거 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predict가 area나 time이라는 이 명사들을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데 그 명사들이 선행사 자리에 있으니까 관계 부사가 아닌 관계 대명사여야 된다고 챙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 파악하면 이제 범죄 예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장은 빅데이터 덕분에 경찰은 범죄가 발생하기도 전에 범죄를 예측할 수가 있다. 뭐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 거. 어떻게 프레딕트 할수 있어요? 발생하기도 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내놓고 있어. 그래서 뭐 범죄 종류, 시간, 장소에 대한 type of crime, time of crime, place of crime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하여 through 나왔어. 통하여. 여기는 뭐 through가 올 자리인지 by가 올 자리인지 이런 것들 뭐 챙기셔야 될것 같아요. which이 올 자리인지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지도인데 뭐 의 지도, a map of 뭐뭐를 그린 지도, 뭐 뭐뭐를 찍은 사진이 a picture of잖아. a picture of myself 난뭐네나 자신을 찍은 사진. a picture of 하듯이 a map of라는 전체 썼고요. crime hotspot. 뭐 핫스팟 하면은 보통 이제 뭐 인터넷 하는 거 이런 거를 핫스팟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다발 지역이란 뜻인 거. 범죄 다발 지역의 지도를 만들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쭉 보세요. 이제 뭐 발생하기도 전에 예측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범죄 유형, 시간대, 장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지도를 사고 다발 지역의 지도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지도가 자연스럽게 이 지도가 확인시켜 주는데 identify 시켜 주는데 when and where crime is most likely to happen 어디 그리고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범죄가 가장 발생할 것 같은지에 대한 를 확인시켜 준다. 시제 팩트기 때문에 현재 시제 썼고요. 간접 의문 또 나왔으니까 어순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경찰들이 추가적인 범죄를 어떤 이 지도가 예측해주는 지역과 시간대에 집중함으로써 할 수가 있다. prevent 시킬 수 있다. prevent further crime 할수 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단히 자연스럽게 내용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 클래스 카드로 만나봅시다. 그래서 제목은 뭐? crime prevention.
crime prevention. 아따 소리 크다. 자, 그래서 덕분에입니다. 덕분에 with the help of 쓸 수도 있었는데 그거보다 짧은 거 썼죠. 그래서 경찰들이 예측할 수 있다. 범죄를 이제는 언제 범죄가 발생하기도 전에. 그래서 thanks to big data, with the help of big data, police now can predict죠. police can now 해도 되겠고요. predict 무엇을 predict crime이네요. predict crime. 그래서 그거 crime이 발생할 때까지 before it happens, 그것이 crime이 발생하기 전에 예측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예측이 어떻게 가능한지 얘기해 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발생하기도 전에 before it happens. 여기 will 넣으면 안 된다는 거참 챙기시고요. 버르장머리 문법을 얘기 안 했네. 여기에 it will happen 있다고 돼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시간의 부사절. 언제 예측할 수 있니? 이 말이죠. 언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버르장머리가 없네요. 이것도 챙기시고요. 뭐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합니까 이제?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해서 뭐 핫스팟, 저 크라임 핫스팟 지도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죠, 다음 문장. 그래서 뭐뭐를 통하여 이번에 전치사는 through the analysis of the big data 이렇게 나오죠. of big data 뭐뭐를 통하여 그 다음에 여기 analysis라는 명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한 할때 of를 쓴다는 거 전치사 챙기시기 바랍니다. 전치사 그러니까 the analysis of big data를 through 통하여 그 다음에 경찰들이 만들 수아어 데이터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좀더할 말이 남았네. 오케이. 그래서 about 나오겠죠. about 뭐 type, time and place of the crime 이렇게 나오겠죠. crime, big data about the type, kind, time and place of crime. 경찰들이 만들 수 있다. police can make 나오면 되겠네요. can make 그 다음에 crime. make a map of 전치사 of 챙기려 했죠. make a map of crime hotspot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 문장 그래서 이 지도가 확인해 준다. 그 다음 간접 입문 그 다음에 뭐뭐 할것 같다의 가장이라는 거 넣었습니다. 그래서 this map이 뭐 해준다? this map이 identifies 시켜준다. When and where the crime is most likely to happen. When and where crime is most likely to happen.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범죄가 발생할 것 같은지 이런 얘기할 때 간접 의문에서 의문사, 의문사 접속사 아닌 거 챙기시고요. identifies라는 명사, 뭐야, 이거 뭐 동사는 알아 챙겨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은 내용이 뭐 추가적인 요 추가적인 할때 F로 시작하는 거, A로 시작하는 거 얘기했죠. 뭐,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뭐 함으로써 어떤 행동함으로써니까. 전치사 못 쓰겠다. by doing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돼서 뒤로 가 있는 거. 그래서 police can prevent further crime 추가적인 범죄를 집중함으로써 by focusing on 까지 갈게요. by focusing on 그래서 the areas and times 나오면 되겠죠. The areas and the times인데 누가 뭐하는 this map predicts which나 that 생략된 거 챙기시고요. 오케이. 자 이제 마무리 부분으로 갑니다. 그 전에 살펴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crime prevention이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덕분에 경찰들이 이제 뭐할수 있다? 범죄를 예측할 수 있다. 범죄가 발생하기도 전에. 그래서 thanks to 가면 되겠죠. S 붙이는 거 빼지 마시고요. Thanks to big data, police can now predict crime. 범죄를 예측할 수 있다. Before the crime happens, occurs, takes place. 발생하다. Cause는 일으키다. 범죄가 일으키다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before it takes place. It은 the crime 대신 왔고요. 그 다음에 뭐뭐를 통하여란 말. 그래서 분석을 통해 뭐의 분석, 빅데이터에 뭐에 대한 종류, 시간대, 장소에 대한. 오케이, 그래서 through 와이저 through 도우가 아니고 비록 뭐뭐이지만 올자리 아니고요. Through the analysis 더 플러스 명사. 그다음에 뭐 analyzing도 되겠네요. Through the analyzing 동명사 작용으로 여기 올수 있겠고요. 동사 원형은 안될 거고요. About the time and place of crime 범죄의 종류, 시간 그리고 장소. 이거 뭐야? 이 뭐야?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니? 뭐야? 왜 이래? 그래서 through the analyzing of big data and time and crime can make a map이죠, 지도. Map of crime hotspots. 그다음에 this map이 뭐 해준다? 확인시켜준다. Identifies when and where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crime is most likely to do be likely to happen police can 자 추가적인 범죄를 뭐할수 있다? 막을 수 있다. prevent police can prevent further crime 집중함으로써 by Focusing on the areas and the times which that 생략 this map predicts forecasts 이 지도가 예측하는 장소에 집중을 함으로써 오케이 그 다음에 본문의 마지막 부분 결론 형광펜 칠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has already changed. 뭐 현재 완료죠? 완료 경험 계속적 결과 중에서 너무 티나네. 이미 바꿔왔다. The world를 이번엔 greatly. 여기에는 이제 형용사가 오면 안 돼. 맞습니까? 그러니까 greatly가 하는 일이 changed를 꾸며줘야 되니까. 어찌 바꿨다? 엄청나게 바꿨다지. 엄청나게 세상이 아니죠. 세상이 엄청난 세상이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찌 뭐 했다? 엄청나게 바꿔놓았다. So 나왔고요. 원인과 결과. 그래서 Where will the big data industry go from here? 그래서 빅데이터 산업이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게 뭐, 질병 예방이라든지, 뭐, 경기력 향상이라든지, 범죄 예방,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여기에서 앞으로는 어디로 가게 될 거냐, 어떻게 또더 추가적인 영향을 주게 될까,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사용 용도가 뭐가 더 추가될까, 이런 질문인 거죠. 그래서, 뭐, 빅데이터 산업이란 말을 하고 있어요. 산업 종사자들이 많이 생기겠죠, 직업으로서. Nobody knows for sure, but 아무도 확실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전문가들이 agree that 이하 완벽한 문장 잡는 전문가들이 뭐 동의한다란 말은 라고들 말한다, that 이하를 말한다라고 해도 되고 that 이하에 동의한다, 뭐 say의 느낌인데 say 대신에 that절을 똑같이 가질 수 있는 agree 썼습니다. that 이하를 동의한다.
그래서 빅데이터 will play a more and more important role in our lives. 그렇죠. 빅데이터가 우리의 삶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play. 여기에 play 놀다가 아니고 역할을 수행하다 이런 뜻을 쓰였죠. 수행하게 될 거라는 데는 전문가들이 뭐 하고 있다?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플레이 more and more important role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다 뭐 플레이어 롤이란 표현이 있죠 역할을 수행하다 플레이어 롤 플레이어 플레이 언 임포턴트 롤 하면 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다 플레이어 롤이란 수거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보면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already니까 이 already 이미 벌써 뭐 해버렸다니까 뭡니까 완료적이죠 완료죠 이미 바꿔놓았어 그 다음에 greatly 와야 되는 이유 얘기했습니다 great 오면 안 된다는 거 어찌 바꿨다 엄청나게 change를 시켰다 더 월드를 꾸며줄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위대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바꿨다 동사인 changed를 꾸며줘야 되니까 부사형이고요. 그래서 어디로 그것이 가게 될까? 여기 지금까지의 변화 이후에 빅데이터가 변화시키게 될 미래는 어디일까? 어떤 모습일까? 그다음에 아무도 정확하게 모르고 그러나 데디야 것만 드는 대신데 어그리의 목적어니까 생략 가능하다라고 챙겨두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치 같은 거 위치나 후 같은 관계대명사 아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용 정리하고 결론 나가면 될 텐데 빅데이터가 이미 세상을 엄청나게 바꿔서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점점 더 more and more 비교급 and 비교급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우리 삶에서 하게 될 것이라 는 것에는 전문가들 모두 동의하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이미 해버렸다라는 현재 완료 시제의 결과적 용법 그래서 빅데이터 has already 나가면 되겠죠. 빅데이터 has already changed 무엇을 더 월드를 그 다음에 great야 greatly야 주의하라 했죠. changed를 꾸며야 되니까 부사 greatly 엄청나게 has changed 해왔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지금까지 지금 이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다음 문장에 보면 뭐 빅데이터 산업이 여기로부터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죠. 오케이 그래서 so 그래서 어디로 where will it go from here인데 it이 빅데이터 뭐였어요? 인더스트리였죠. 그래서 where will 빅데이터 인더스트리 go 어디로 가게 될까? where will it go 직접 의문문이니까 이번엔 어순이 where will it go고요. 뭐 여기다가 뭐 can you predict 이런 말로 넣었다. So can you predict where the big data industry will go로 바뀌겠죠. 너는 어디로 가게 될지 예측할 수 있겠니? 뭐 이렇게 can you predict 같은 주절 속에 종속절로 들어가면 간접 의문으로 will where it will go soon from here.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뭐 아무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러나 전문가들이 데디아에는 동의한다라는 문장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플레이하게 될 것이다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nobody knows for sure 나오고요 nobody knows for sure but 누가 experts가 어그리한다 그 다음에 생략 안 시키고 됐었어요 that 빅데이터 will play 나오죠. will play a more and more important role in our lives. will play a more and more important role in our lives. 이렇게 본문이 되고요. 그다음에 심화 학습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이제 여기서 결론이죠. 그래서 빅데이터 has already changed the world greatly. 엄청나게 바꿔왔다. So, 빅데이터 산업이 어디로 갈까? 여기에서부터. So,
Where will the big data industry go from here고요. Here는 뭘 가리킨다? 현재 빅데이터로, 그러니까 뭐 여기에 here는 뭐 영어로 쓰기보다는 한글로 쓰는 거. 그래서 빅데이터에 의해 더에 의해 이미 변화된 지금으로부터 앞으로의 예측은 어떻니? 이런 얘기입니다. 뭐 여기에 예로 든 거는 뭐 디지즈를 forecast 하는 거라든지 forecasting disease라든지 뭐 improving performance in sports라든지 crime prevention 이런 것들은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도 정확하게 모른다. Nobody knows for sure. No one 해도 상관없겠고요. Nobody knows for sure, but experts가 agree한다. 다음에 대신화 생략. Big data will play. 수행할 것이다. More and more important, critical, significant role. In our lives. Critical, important, significant 전부 다 중요한이란 뜻의 여기 meaningful도 되겠죠, 그러면. Meaningful role. Meaningful 뒤였으면 안 되고.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을 것 같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확인 문제. 그래서 health experts can now forecast a disease just as weather professionals forecast the weather. 라는 문장이 어디 나오냐? That health professionals experts can now forecast the disease just as weather professionals experts forecast the weather. 나오네요. 다음에 German's National Soccer Team이 built 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by collecting and analyzing a huge, enormous, big amount of data on players. Okay, small 때문에 틀렸고요. Police can make a map of crime hotspots by 뭐 with 뭐, through the analysis 해도 되고, by analyzing big data about the type, time, and place of crime. 맞는 얘기죠. 지도고, 뭐의 지도, crime hotspots의 지도고, 모함으로써 빅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범죄 종류, 시간, 그리고 장소. Big data has changed the world. 뭐, not yet 빼고 이 자리에 already가 들어가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F고요. 오케이.